이 그림은 동서양을 가르는 그런 느낌과 우리 제가 활동을 했을 때 그때 학생 운동 때 작품입니다. 막 절교하고 규탄하고 이랬을 때 작품이라서 이쪽은 한지를 사용했고 이쪽은 사용한 오일 컬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덜켈 강화에 있는 갤러리 더웨이 대표 최기숙입니다. 강화가 이렇게 촉박한 강화에 갤러리를 실은 상업적인 갤러리, 전문적인 갤러리를 처음으로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참 힘들었는데 이제는 좀 틀이 잡혀서 3년 정도 됐고요. 백화경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백화경 작가님은 이태리, 영국, 프랑스 중에서 많이 활동하고 계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은 사선이 있다는 거죠. 사선으로 했다는 작품입니다. 이거는 김정자 선생님의 작품이에요. 강화를 너무 좋아하시는 작가여서 저희가 강화, 역사 속의 강화, 강화 자연 속의 강화라고 해서 정자 김 작가님의 전시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것도 같은 김정자님의 작품인데 강화에 이제 농촌에 봄이 오기 전에 물 배가지고 봄 준비하는 작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아마 이런 모습들이 없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역사 고증적으로 남아야 되는 그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권소리 작가의 작품이에요. 지금 중견 작가 중에서 가장 잘 인기 있는 작가 중에서 중남이라든가 미국에서 콜이 많이 오는 작가분 중에 하나세요. 이 작품을 보면 조금 우리가 그냥 화려함보다는 좀 도의 경지에 가는 그림, 좀 명상화 같은 느낌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요 그림 같은 경우는 그 권작가가 아프리카를 여행 중에 새가 비를 맞고 있더래요. 그래서 새가 비를 맞을 때는 병이 든 새라든가 너무 생각에 잠겼다든가 조증이 아닐 하나 아닐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빗줄기, 빗방울, 새의 그 모습. 그래서 저거 자기 생각에는 하나하나의 빗방울이 사위 덩어리가 아니겠는가, 생각의 덩어리가 아니겠는가, 이런 느낌의 작품입니다. 이분은 이제 최낙경 씨라고 1984년도에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요즘 그럼 이런 모습 보기 힘들죠? 뭐 너무나 현대화되어 있어서 조금 전에 어떤 분들 와서 맞습니다. 막 이런 느낌을 했는데 그러니까 1984년대에 제주도에 그냥 흔한 풍경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풍경 보기가 좀 어렵죠? 이분은 이제 미료화가회를 추진하고 계시는 작가님이세요. 이분은 아시겠지 모르고 홍대에 졸업하신 분입니다. 장명규 씨라고 1984년대에 중앙미술대전에 대상을 받으셨던 분이세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서울미술제보다 우리 그림 그리는 사람한테는 중앙미술대전에서 대상 받는 것을 더 크게 쳐졌었어요. 젊은 시기에 젊었을 때 대상을 받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의 작품이 자기한테 너무 어려웠다 그러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올 가을에는 이분을 모셔서 1984년 대상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 고생, 자기의 그 힘들었던 그런 과정들을 쭉 스토리를 볼 수 있는 아마 개인전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저 인문학을 전공한 친구가 갑자기 그림을 그렸어요. 동양 철학을 한 친구인데, 속에서 막 그 동양 철학에 열정이 생기다 보니까 순환, 죽음과 삶, 뭐 삶과 죽음, 순환, 이런 거를 좀 표현하고 싶은 막 간절한 감정이 복붙여서 그 해바라기를 가지고 이걸 그렸어요. 그래서 아마 다른 그림보다 틀게 이렇게 좀 기가 좀 틀 것 같습니다. 기가 좀 틀리고. 이 친구는, 김 작가님은 이제 희망을 좀 많이 그리는 작가예요. 그래서 담쟁이 시리즈를 좀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
타고 다니는, 타고 가는 것이 그 생명력이라든가 그냥 어디든지 이렇게 뚫고 들어가서 구멍을 파고라도 뚫고 들어와서 나오는 그 단정의 그 습성 그런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알다시피 중경 스님 작품이에요. 이 스님은 내가 하는 행위에서 뭐 해탈을 원하셨던 중경 스님의 그림인데 아무래도 스님이다 보니까는 눈코 입은 아무래도 스님의 그 정교함이 있죠. 그 수도하는 그 표정 같은 게 있고 제목은 도깨비예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친구도 지금 말도 못, 이 최 작가도 말도 못하게 기가 남들보다도 말도 못하게 좋은 작가예요. 꽃을 그리면 꽃에서 막 꽃끼리 얘기를 한다 그래. 너 예쁘니 나 예쁘니 뭐 난 나보다 더 예뻐. 이런 식으로 무언가 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기 하시는 분이라든가 뭐 철학하시는 분이 오시면 여기 뭐 팡 느껴진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거는 지금 한국에서 미대를 나왔다가 뉴질랜드 가서 작품 활동해서 성공하시고 다시 한국에 오신 고재권 씨의 달랑하기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서 작년에 가을에 전시했다가 인기가 있다 보니 미국에서 코리아 와서 이제 전부 다 작품 갖고 갔다가 3월쯤 또 다시 돌아오신 고재권 씨의 달랑하기. 네. 요거는 이제 미나 시리즈입니다. 제가 이제 미나에 좀 관심 있다 보니까 미나도 이제 어느 학과에, 우리 서양화에, 회화에 한 뭐 동양화라든가 회화과에 한 획을 그어야 되지 않은 시기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건 이제 박정희 선생님의 장자 시리즈의 꽃과 낙입니다. 그 옆에는 우영란 선생님의 칠보로 만든 동양화입니다. 모란도. 요건 아까 얘기했던 다랑아리를 그리셨던 고재곤 씨의 작품입니다. 그냥 진짜 봄이 온 것 같으죠? 그런 느낌. 여러분도 김유배 씨 작품인데 김유배 씨 하면 꼭 뒤에 가로 열고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요. 홍대 수속조로 꼭 따라다니는 작품이에요. 근데 진짜 그림 자체가 너무 고즈넉하죠. 요거를 보면서 이 사람은 왜 사인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고즈넉한 거를 깨뜨릴 수가 없어서 사인을 뒤에 대했어요. 그런 작품입니다. 요거는 최동래 선생님의 미나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현대 미나를 하고 있는데 미나에 지금 그러니까 동양화에 보면 파벌이 있듯이 최동래 선생님 파벌, 그 다음에 고미스레에서 움직여지는 송태규 선생님의 파벌, 그 다음에 서공유 선생님이 있습니다. 서공유 선생님은 연대를 평생 영대 평생교육원에서 강의하시고 고미스 쪽에서는 이제 송태규 선생님 하시고 이 최동래 선생님은 동국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주 너무 좋은 작품 중에 하나고 이건 전수창 씨라고 일본에서 활동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분은 그림이 애국입니다. 그냥 외국에 살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향수, 사랑 뭐 그런 거죠. 그래서 한민족의 하얀색, 무엇인지 모르지만 한국 냄새가 많이 나요. 빨강과 파랑, 그 다음에 뭔가 해세의 부리에서 편지를 들고 있는 희망을 주는 그런 느낌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권순익 작가의 그 이 친구가 서양화를 전공을 했었는데 그 전공한 다음에 도자기를 상감창자를 배웠답니다. 그래서 상감창자의 그 느낌을 서양화로 옮겨보자 해가지고 마대를 두껍게 해가지고 상감기법처럼 긁어서 들어가는 작업을 한 작품입니다. 이거는 이제 백화경 작가의 그냥 누드입니다. 근데 진짜 이성적인 그림이죠. 감성은 거의 배제된 상태에 그냥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선도 이렇게 곡선이 아닌 직선을 좀 가급적 선을 쓰고. 마찬가지 미나 시리즈입니다. 이건 박정희 선생님의 꽃과 나비전 했을 때 같이 들어간 작품. 이거는 최동래 선생님 작품입니다. 최동래 선생님은 호가 취송입니다. 소나무 향기에 취해다. 이런 뜻에 아주 너무 한국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요거는 펄이 진주를 갈아서 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금색은 금가루를 갈고 은색은 진주를 갈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선생님한테 조금 그림을 배웠어요. 오광색을 공부하고 싶어서. 이거는 이제 제가 배웠을 때 작품에 전시했던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권순익 작가의 작품입니다. 그냥 자유로운 이 작가는 장자를 너무 좋아하니까 장자의 느낌이 나는 작품이고, 요거는 이제 부르 이웃을 돕기 위해서 그때 아름다운 가게의 표제로 나왔듯이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림을 그렸어요. 천사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기가 실은 우리 갤러리에서 가장 정적, 이것이 진짜 자연의 그림입니다. 아무리 화가가 멋있게 그려도 이것만큼 그려낼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바다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오봉산 일월도라고 해서 임금님 뒤에만 거는 걸개 그림이죠. 그런 이제 세필로 제가 한번 미나 배웠을 때 그렸던 작품입니다. 요거는 이제 강화는 연인으로 참 유명해요. 그 고려 시대 그 항쟁시 그 몽고의 침입에서 피어온 그런 역사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렇게 연꽃 탑 뭐 이런 시리즈가 많습니다. 그래서 강화에 있는 갤러리다 보니까 강화의 느낌을 좀 살려서 이 작품을 여기다가 한실 정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이탈론 작가의 작품, 권순욱 작가의 작품, 장옥준 씨 같은 느낌이 좀 나죠? 그게 속박하고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여기가 이실입니다. 이실은 좀 상설 정시잖아요. 요즘 젊은 작가들을 내가 키우기 위해서 한 작품입니다. 스카프전은 이 친구는 김혜진 작가라고 염색을 전공한 친구인데 지금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패션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의 제작, 염색 뭐 다 하고 있습니다. 요 그림은 한지 그림, 요즘은 한지 그림이라고 합니다. 50년 된 그림인데 작자 미상이에요. 그래서 그 작품만 스키시에도 올렸는데 작자를 찾으려다가 못 찾았어요. 그냥 사인인데 요즘은 또 한지 그림이 한지 그림에서 유명합니다. 근데 그 양귀비를 한 것이고 요거는 이제 조선 중기의 미나입니다. 진품입니다. 그래가지고 장지, 우리가 장판지라고 그러죠. 거기다가 이제 콩대목을 안 한 그 위에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자세히 보시면 까치발 말듬뚱이 날카로워요. 그래서 제 생각에 조선 중기의 삶이 좀 이렇게 힘들었나? 이건 왜냐면은 미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서민의 그림인데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자연 색깔이다 보니까 그 묵직함이라든가 자연스러움이 참 좋네요.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김혜진 작가의 스카프전입니다. 쭉 보시고 이런 악세사리들도 그 친구의 작품이에요. 목걸이, 악세사리, 쿠션 이렇게 됩니다. 무천의 작품들이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강화가요. 실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관료하고 지방료가 있습니다. 관료는 이제 궁전에 들어가는 담화를 굽는 곳이고 지방료는 이제 이렇게 서민이나 양반이 쓰는 건데 지금 황해도 해주에 있는 지방료에서 나온 그 도자기예요. 그래서 조선 중기의 청화백자입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조선시대의 작품인데 저는 이제 보다가 그림을 본다면 잉어의 그 느낌이 이것도 참 날카롭죠. 아주 좀 솜씨털이만큼 날카로워요. 지금도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확실히 그러고 이렇게 요게 이제 그 저기 뭐 일요일날 지품명품에서 나오셔서 이제 보셨는데 이렇게 이런데 굽 있는데 문 있는데가 그런 작품들이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거를 좀 퀄리티가 좀 올라가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그거보다 조금 더 오래된 중기 작품이에요. 조선 중기 해주. 해주가마, 황해도 해주가마야 지방료에서 나온 모란도입니다. 근데 요거는 좀 모란도라도 여성이 그리지 않았나 할 정도로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